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드디어 이 그룹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굉장히 제가 주목하던 그룹이었어요. 원래는 이들이 솔로 아티스트로서 입지가 짱짱했는데 하나의 그룹으로 뭉친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이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일단 이 세 명은 다 YPP 소속의 멤버들입니다. 제가 YPP 관련된 지금 반응 영상도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YPP가 저는 영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그동안 레이블에 전체적인 큰 막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알아요.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아티스트가 계약이 만료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레이블 자체의 그 라인업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이제 레이블을 대표하는 가장 큰 영향력 있고 흥행력 있는 아티스트는 밀리죠. 밀리는 뭐 워낙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미 쌓았으니까. 근데 이제 YPP에 새로운 여성 아티스트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뭐 제가 이제 리액션 비디오로 예전에도 한번 다뤘던 가시아니라는 그 친구와, 그리고 플라워파 같은 이제 새로운 R&B 아티스트들이 막 들어왔어요. 결국 언젠가 이들이 그룹을 결성을 했어요. 드림걸즈라고. 지금 이 드림걸즈라는 그룹이 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뮤직비디오들이 계속 공개가 됐는데 조회수도 엄청나게 높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저는 반응이 뜨거운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들의 포지션이나 이런 걸 보고 딱 그게 있잖아요. 이들이 흑인 음악을 하는 여성 걸그룹이라는 거를 일단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예시로 들어볼까? 저는 데스티니스 차일드를 생각하겠습니다. SWV, TLC는 좀 너무 멀리 간 것 같고 딱 데스티니스 차일드 같아요. 이들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어떤 비디오와 음악이, 전 바이브가 딱 그때 Y2K 밀레니엄 때의 바이브를 갖고 오는 흐름이 있더라고요. 물론 요즘 아이스 스파이스도 그렇고 뭐 Y2K의 어떤 흐름을 갖고 오는 움직임들은 꽤나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R&B적인 측면으로 Y2K의 어떤 그때 바이브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룹은 생각보다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좀 놀랐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언급할 비디오는 이제 이틀 전에 공개된 드림걸즈의 Nobody Cares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고, 후드서도 오랜만에 언급해봅니다. 스페치즈입니다. 스페치즈. 아,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YPP의 대부분의 곡을 또 전담을 하고 있고, 천재적인 프로듀서인 스페치즈가 또 이 곡의 프로듀싱을 맡았습니다. 그냥 이 곡은 딱 밀레니엄이에요. 그때 들을 수 있었던 R&B 힙합의 그런 무드를 갖고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룹명이 드림걸즈인 만큼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실 텐데, 멤버들의 다양한 재능 그리고 풍부한 가창력 같은 것도 느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요번에 밀리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도 이제 하나의 그룹을 결성을 해서, 이게 얼마나 계속 앨범을 내고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약간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재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영상이자 음악인 것 같아서 좀 흥분되네요. 지금부터 드림걸즈의 Nobody Cares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뮤직비디오의 분위기도 좀 Y2K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야, 저 보세요. 밀리가 아까 손에 그 들고 있던 휴대폰이 뭐였죠? 모토로라 레이저 같은데 맞죠? 요즘 다시 모토로라 레이저라든가 블랙베리 같은 휴대폰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딱 그 밀레니엄 때 힙합 클럽에서 들을 수 있었던 뱅어 씬 있잖아. 야, 아니 다 세 명 다 노래를 진짜 잘하니까 음악으로 들었을 때 그 꽉 차는 풍부함이 있어. 멜로디에서 느껴지는.
아, 훅이 진짜 좀 쫀쫀하고 좋은 게 탄력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마다 밀리의 랩벌스가 이제 타이트하게 들어가니까 되게 탄성 있는 고무줄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아, 비트의 질감도 스패치즈가 그냥 2000년대야. 2000년대 것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 약간 그런 그룹들 있잖아요. 뭐 3LW라든가 브라운스톤 같은 좀 그때 당시에 살짝 핫했던 흑인 여자 걸그룹들이 막 많았었거든요. 야, 그런 바이브들도 있어. 지금 다 섞어놓은 느낌이야. 역시. 근데 확실히 밀리가 뭔가 리더 같은 느낌처럼 보이죠? 밀리가 음악에서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나머지 이제 갈샤니, 뭐 플라워파 이런 멤버들이 좀 뒤를 서포트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아, 목소리 진짜 좋아. 그냥 저는 뭐라 그러지? 이렇게 간만에 R&B 아티스트들이 막 화음 쌓아가지고 뭔가 귀를 풍부하게 해주는 사운드를 너무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요즘 R&B 솔직히 최신 R&B 생각해보세요. 풍부한 가창력 느낄 수 있습니까? 요즘 R&B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야, 복장 봐. 복장 보세요. 아웃핏도 그냥 2000년대. 약간 이거는 자넷 잭슨 느낌도 좀 나는데? 와. 그냥 딱 포지션이, 왜 태국에는 뭐 래퍼로서의 풀은 되게 많지만 R&B로서의 풀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도 뭐 생각해보면 그런 계열들의 아티스트가 뭐 타임타이? 그 정도 생각나거든요. 태국 음악씬의 이런 그룹의 포지션 독특하고 독보적이어서 참 좋잖아. 그리고 아이돌이라고 하기에는 각자 음악적으로 너무 성숙해. 그러니까 되게 성숙한 음악과 세련됨이 있는 거지. 약간 편곡도 그 비욘세의 Crazy Love 같은 좀 긴장감이 있는 그런 편곡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느낌들도 있는 것 같아. 어, 무슨 뮤지컬 같은 편곡도 있다. 왜 즉석에서 아카펠라로 막 잼하는 그런 느낌들도 표현하는 것 같고. 야, 전 태국에 슈퍼 걸그룹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음악적으로 한 가닥 하는 멤버들이 뭉쳤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좋은데? 저는 이 곡 하나에 굉장히 많은 장르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Y2K 무드 있죠? R&B 있죠? 힙합 있죠? 그리고 뮤지컬 같은 곡 전개 방식 있죠? 심지어 곡 후반부에 막 아카펠라 상태에서 노래 부르는 파트는 마치 뭐라 그럴까? 가스펠적인 느낌도 있고 소울 바이브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곡은 마치 흑인 음악의 전반을 그냥 이 한 곡에 다 때려 넣은 느낌이야. 또 이런 표현 써야 되겠는데, 한국으로 치면 비빔밥 같은 음식 마냥 다양한 맛을 하나의 음식에 다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간만에 귀가 꽉 차는 느낌이 드는 음악을 듣는 것 같아. 뭐 스포티파이 같은데 내가 만약에 오늘 데스티스 차일드 음악을 듣고 싶다 하면은 귀가 꽉 채워지는 음악을 찾아 들으면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2024년에 최신 R&B 음악들을 들어봤을 때 이런 음악들이 요즘에 잘 없어요. 저는 R&B 쪽에서 현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브라이슨 틸러인데, 브라이슨 틸러 앨범 들어보면 이런 바이브의 음악 없어요. 막 브라이슨 틸러는 거의 뭐 드릴에다가 노래 부르고 막 샘플링한 힙합 비트에다가 랩하듯이 그냥 노래 부르는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뭔가 소울이 있는 바이브라든가 Y2K 무드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죠. 올드스쿨 R&B의 어떤 근거한 것들. 아무튼 태국에 이미 잘하는 아티스트들이 뭉친 대단한 슈퍼 걸그룹이 나온 것 같으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것 같아요. 저도 볼 때마다 와... 그냥 뭐 가창력, 탤런트 뭐 다 미쳤으니까 다 짱짱한 멤버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YPP의 약간 드림팀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